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유성구 신동 아트원 하이루프 제조동으로 가면서 넋두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이렇게 운전하면서 방송 하려니 떨립니다. 떨리는데 차분히 한번 차 자랑도 좀 하고 느낀 점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입니다. 아트원 대목하고요. 3세대 때 디젤 차량 타다가 가솔린으로 넘어왔는데 정말이지 4세대 신형 카니발은 꿈 기대 이상으로 편리합니다. 가장 편리했던 점은 스마트 오토 크루즈 컨트롤. 일정 속도 세팅해 놓으면 앞차가 속도를 줄이면 같이 줄여지는, 물론 뭐 다른 차에도 이미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3세대 때 스마트 오토 크루즈 기능 없는 차 타다가 있는 차를 타니까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차선 이탈 경고 방지, 그리고 깜빡이를 이렇게 방향 지시등을 넣었을 때 화면이 계기판에 약 비추는 것도 400m 앞 상당히 편하고 오토 홀드 시속 50km 기능도 가속 신호위반 상당히 단속 편한 것을 도장입니다. 몸소 느꼈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같이 출고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하이리무진은 기아에서만 출고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모르고 하이리무진을 샀다가 이건 뭐지? 하고 느꼈을 때는 이미 후회할 수도 있다는 점. 즉, 아트원도 국토부 제작자, 승용 특장 제작자로서 이렇게 하이루프를 제작을 해서 차량 등록까지 마치고 더불어 사용자가 원하는 실내 리폼까지도 완벽하게 튜닝해서 원스톱으로 출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 본 차량 앞쪽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이 있는데 앞쪽에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치대를 해서 혼자 다닐 때는 스마트폰에 이렇게 화면, 그리고 소리는 전체 블루투스 스피커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것은 미라클 노래방 기계 더싱. 즉,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만 켜주면은 정말 이제 핸드폰 블루투스 연결해서, 핸드폰 블루투스 연결해서 이렇게 목소리는 블루투스 마이크로 나오고 노래는 그렇게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혼자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른 한 가지는 보조석 승차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조수석 쪽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블루투스 모드만 바꿔주면은, 살짝 바꿔주면은 바로 보조석에 있는 모니터를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아 순정에 없는 보조 모니터도 동승자가 있을 때는 상당히 즐거운 여행의 밑거름이 되고 있고요. 제 차에 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후석에 모니터, 후석에 전동 침대 시트 있는 4인승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요즘 한창 핫 이슈 있죠. 카니발 하이브리드 출시 2023년도, 아니면 전기차로도 출시할 수 있다라는 유튜브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2.2 디젤과 3.5 가솔린 두 가지 모델, 그리고 7인승, 9인승, 11인승 모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전개될 하이브리드 혹은 전기차에 관해서 저도 제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한마디로 하이브리드 1.6 터보, 즉 현재 소렌토 신형에 적용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엔진 적용된다. 그래서 힘이 약하다, 1.6이라. 자, 카니발을 과연 부드럽게 끌수 있을까?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은데 아마도 1.6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기 카니발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로 바뀔 경우에는 당연히 금액이 상당히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물론 하이브리드로 바뀌어도 최소 500에서 700만 원 정도는 업이 될 거라. 많은 분들이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과연 2023년도에 출시를 한다 해도 내 차례는 언제가 될지, 아마도 1년 정도는 기다려야 차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어찌됐든 카니발은 현재 대항마가 없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높고, 현재 기아 쪽에 주문을 해도 가솔린은 뭐 최대 7개월까지도 기다려야 된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인기 차종인데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이미 사전에 5월분, 6월분, 7월분 선주문 차량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아투원으로 계약 시에는 카니발 가솔린 2개월 늦어도 3개월 이내로는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거 꼭 참조하시고요. 현재 하이루프 제수동으로 가고 있는데 아투원에서는 하루에 3대 정도는 무난하게 하이루프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량 생산을 하려면 하이루프 스틸 재질, 즉 기아 순정과 같은 스틸 재질로 해야 되겠지만 아톤에서는 GFRP 재질로 하기 때문에 어떤 생산의 한계가 대량 생산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하이루프의 재질, 단열이라든가 방음이라든가 기타 견고함 등은 스틸 재질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데모카 타고 신동 하이루프 제조동으로 이동하면서 넋두리 하고 있는데요. 현재 터널 지나고 있는데 목소리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4세대 신형 카니발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현재 3개월째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이지 이 정도로 차면은 장거리 운행 시에도 정말 편하게 피로감 없이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72km 세팅을 해놨는데 80km로 올려보겠습니다. 80km로 올렸습니다. 올리고 이렇게 발 놓고 가끔은 손도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는 카니발 주행. 정말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차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다가 이런 기능이 없는 차를 타면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카니발 가솔린 짱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신동 하이루프 제조동 가면서 차 안에서 넋두리 하고 있는데 이런 방송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 약간 어설프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얼굴 보여줘라, 뭐 얼굴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잘생기지 못해도 죄송하고요. 어쨌든 제 얼굴 보고 차를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논하고 싶진 않고요. 분명한 것은 4세대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 구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꼼꼼히 비교해서 구매했으면 합니다. 이미 구매를 한 후에 글로벤을 발견하면 혹시나 후회할 수도, 즉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좋다, 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항상 저는 비교해달라고 했습니다. 비교, 즉 글로벤 하이리무진 있다는 자체만 알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을 사시든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사시든 선택은 자유겠지만 모르고 사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후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아투원 신동 국제과학 2호 22번지에 있습니다. 아투원 본점에서는 15분 거리에 있고요. 잠시 후에 도착하면 얼마나 많은 차들이 들어와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전면에 보이는 라온, 즉 중이온 가속기 입주해 있습니다. 중이온 가속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유튜브에서 나오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라온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국제과학 2호 22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IPTC 입주했고요. 그 옆에는 자동차 부품 관련 소재 업체 공사 중입니다. 신동 공장 이렇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차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운행하면서 넋두리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오늘의 팩트는 4세대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 구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비교 구매하시기를 적극 권장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차분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라블루 차도 들어와 있네요. 기아에서는 생산하지 않는 아스트라블루, 그리고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실내 컬러 코튼 베이지, 물론 새드 브라운 컬러도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